오늘은 평행이동 그리고 대칭이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 공부하는 학생들을 관찰을 해보면 보통은 그냥 외워서 풉니다. 뭐 평행이동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대칭이동 하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하고 이래서 단순하게 이해를 못한 채로 외워서 푸는데 그거보다는 이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원리를 파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평행이동, 이 평행이동은 대상이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점, 그리고 그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 그래서 이두 개의 평행이동이 조금 달라요. 알겠죠?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연유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행이동. 자, 이동시킬 대상이 두 개예요. 뭐냐? 하나는 점. 또 하나는 도형입니다, 도형. 도형은 이런 게 있죠. 직선, 포물선, 그렇죠? 원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죠. 이 둘의 정확한 차이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점은 좌표로 그점 자체의 위치를 나타내죠. 그렇죠? 몇 콤마 몇에서 그점 자체. 근데 사실은 이 도형은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져 있는 모임이다 보니까 점이 이제 무수히 많이 포함되어 있죠. 직선만 하더라도 하나의 직선 안에 점들이 무수히 많고 포물선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대상 자체를 나타내는 이 점에 비해서 도형은 그 점들을 담아놓을 수 있는 식. 다시 말하면 점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그릇, 그 식으로 도형을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라고 하면 이 1,4라고 하는 그 위치 자체를 나타내는 점이 되는데 직선 중에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요거 자체가 직선이 아니라 이걸 만족하는 X랑 Y를 다 구했을 때그 점들을 모아서 만든 게 바로 직선이다. 그래서 얘는 그냥 뭐 붕어빵, 그렇죠? 붕어빵 그 자체라고 생각하면 요 식은 사실은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그 붕어빵 틀 있잖아요, 틀. 붕어빵 틀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실은 도형이 아니고 이 식에서 나오는 X랑 Y 값들이 실제 모여서 이제 도형. 이거는 도형을 담아내는 틀이다. 붕어빵, 붕어빵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를 절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형을 나타내는 그 방정식들은 사실은 도형 자체가 아니라 그 도형을 나타내게 되는 X,Y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릇과 같은 존재일 뿐이다. 알겠죠? 자, 이거 가지고 일단 점의 이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여볼까요?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좌표 평면, 이렇게.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점을 하나 잡을게요. 여기 점이 하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점을 예를 들어서 P,Q라고 합시다. 이렇게 P,Q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걸 평행이동, 다시 말하면 오른쪽 혹은 왼쪽, 위 혹은 아래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요 오른쪽 방향으로 A만큼, 그렇죠? A만큼 움직이고 X축 방향이라고 하죠, 이걸. X축 방향으로 A만큼. A는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고, 얘는 이제 Y축 방향으로 B만큼. B도 양수라고 치면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 있던 점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무엇이 될 것이냐? 쉬워요. P점에서 오른쪽으로 A만큼 갔으니까 P 플러스. 그냥 뭐 움직인 만큼 그대로 더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Q라는 Y 좌표도 위로 B만큼 올라갔으니까 더하기 얼마가 됩니까? B. 뭐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점은 실질적인 이 대상이니까 움직인 만큼 그대로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뭐100 이동한다. 그럼 x값 이제 100 더해주면 되는 거고, 위로 뭐10 올라간다. y값 10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쉽다. 알겠죠? 그러니까 점의 평행이동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대로 움직이더라. 알겠죠? 자, 합니다. 도형을 설명해 드릴 텐데, 이 도형이 점의 이동이 실질적인 그 이동 자체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간단했던 거에 반해 조금 특이하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표적인 도형의 평행이동 상황을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직선이잖아요. 이 직선. 이렇게 할까요? 직선. 자, 그 수많은 직선 중에서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원점. 그리고 이 식을 y는, 그렇죠? y는 mx. mx라고 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뭐 여기 원점 지나가니까.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그렇죠? 여기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할 거냐면, 오른쪽으로 a만큼, 그 다음 위로 b만큼, 오른쪽으로 a, 위로 b만큼 움직여 볼 텐데, 가령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0,0이었던 이 지점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a만큼, 이걸 x축 방향으로 a만큼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로 b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였다라고 하죠.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게 이제 평행이동이 되는 거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 자체가 변하지 않죠. 그냥 일정하게 유지된 채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 있던 점이 1로 옮겨질 테고 그 상황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되더라.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찌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0,0을 지났었는데, 그렇죠? 0,0을 지났었는데 그 0,0을 지나는 그 상황이 a, b만큼 움직였으니까 여기가 이제 a, b가 되겠죠. 왜냐하면 점의 이동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인 거니까 그냥 이게 이렇게 움직여서 아, 이 직선은 a, b를 지나갔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a, b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어때요? 변하지 않죠. 그대로 얘도 기울기 m이니까 이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n, 그렇죠? x-a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b.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점은 x축 방향으로 a만큼 움직이면 그 좌표가 기존에 있던 x좌표 플러스 a 이렇게 되는데 느낌이 좀 다르죠. 얘는 분명히 x축 방향으로 a만큼 움직였는데 시계 가만히 구성을 지켜봤더니 x 대신 x-a가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이 b도 왼쪽으로 잠깐 넘겨볼게요. 왼쪽으로 잠깐 넘겨보면 y-b는 m의 x-a 뭐 이렇게 되는데 x축으로 a만큼 움직였는데 실제로 이 시계 변화가 x 대신에 x-a가 들어가죠. -a. 그리고 y 자리에도 y축으로 b만큼 움직였는데 오히려 y값에도 y-b, 즉 움직인 것에 반대 부호가 붙어가지고 시계 변화가 되더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관찰이 됩니다. 자, 원도 한번 해볼게요. 원. 원도 이렇게 되죠. 원도 x축, y축 이쪽을 할까요? 자, 중심이 원점인 원이 하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중심이 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x축으로 a만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도 b만큼 움직였어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반지름 R. 그러면 이 방정식은 애초에 X제곱,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생겼는데 중심의 좌표가 오른쪽으로 A, 위로 B만큼 움직이다 보니까 0,0이었던 그 중심이 여기서 A, B로 움직여 오죠. 그리고 원을 그려보니까 원이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이 원의 방정식, 그건 어찌 쓸 것이냐? 이렇게 쓰면 되죠. x, 그쵸? 중심의 좌표가 a니까 마이너스 a, 완전 제곱. 얘는 어떻게 돼요? b니까 y 마이너스 b, 완전 제곱. 반지름 변하지 않죠? 평행이동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이동한 거니까 그 중심의 좌표를 이용해서 다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봐요.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있던 x 대신에
X 플러스 방향, 그러니까 X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움직였는데 식의 변화는 X 마이너스 A가 들어가 있고 Y 값도 마찬가지죠. Y 대신에 Y 플러스 B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Y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Y 마이너스 B가 들어가. 반대 부호가 적용이 돼서 식이 변하더라. 이런 거죠. 됐죠? 이상하죠? 상황이 어쨌든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도형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2차함수 대표 포물선. 자, 이것도 꼭지점의 좌표가 0,0인 상태라고 이렇게 합시다. 0,0. 그리고 이 식을 잡아보면 y는 mx 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냥 m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걸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 a만큼 움직입니다. 그렇죠? y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이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요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옮겨가지 않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아까 이 꼭지점이 0,0이었던데 반해 지금은 꼭지점이 몇 콤마 몇? 그렇죠. a,b로 바뀌죠. 자, 그러면 그래프상의 곡률의 변화는 없으니까 얘는 유지됩니다. 단지 이제 꼭지점이 a,b가 돼서 이 포물선의 식이 완성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m은 그대로죠. 그렇죠? m x-a제곱. 그렇죠? x-a제곱 플러스 b가 되고 여기 있던 이 b도 왼쪽으로 살짝 넘겨보면 식의 형태가 y-b는 m의 x-a의 제곱이 돼서 얘도 기존에 있던 y 대신에 y-b가 대입되고 x 대신에 x-a 대입되더라.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 부호가 적용이 돼서 그 시간에 다 들어가더라 라고 하는 상황들이 눈에 보입니다. 직선, 원, 포물선 마찬가지로. 그쵸?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점이 움직이는 것과 도형의 그 방정식이 움직이는 게 다르죠. 왜 다르냐면 이거는 점 자체, 얘는 그 점들을 나오게 하는 틀, 이것도 틀, 이것도 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그래프의 모든 점들보다 x 값이 a만큼 더 크게 나오게 하려면 오히려 식은 더 작게 만들어놔야 돼요. 알겠죠? 요거는 일단 칠판 지우고 정확하게 한번 다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릿속에 기억할 건, 아, 점의 이동은 움직인 만큼 그대로 플러스 되는구나. 당연히 이제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되겠죠. 근데 도형은 달라요. 도형은 기존에 있던 그래프의 그 x자리에 움직임 방향의 반대. 그러니까 a만큼 움직였으면 x-a, b만큼 움직였으면 y-b가 대입되는 변화가 생겨더라. 이것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칠판 치우고 다음 내용, 정확하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도형의 평행이동. 도형의 평행이동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이동. 사실은 도형이 움직이는 거는 단순하죠. 뭐 X축으로 움직여? Y축으로 움직여? 뭐 움직인 대로 갈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정작 우리가 궁금한 건그 도형을 나타내는 식, 즉그 도형의 방정식은 어찌 변할 것이냐? 도형이 X축 혹은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할때그 움직인 것과 비교해서 그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봤던 바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동일하게 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X축으로 A만큼 움직였는데 그 방정식에서는 X 대신에 X-E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값이 들어가는 이런 해괴망측한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산을 해서 논리적으로, 아, 이런 결과가 당연히 나오겠구나라고 눈으로 봐도 직관적으로 감이 안 와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요 얘기부터 잠깐 할게요. 헷갈리니까. 자, Y축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X축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형을 이동하다 보니까 원래 그래프 하나 먼저 보고 움직이고 난 결과적인 그래프를 봐서 동시에 좌표 평면상에 이제 두 개의 그래프를 놓고 보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보세요. 요 이제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요식은 y는 x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걸로 할게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그래프가 x축으로 이만큼 움직였다고 할까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인후적으로 그러니까 3이라고 합시다. 3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그쵸? 이만큼 움직였다고 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움직이는 거죠. 이사를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세 칸, 위로 두 칸, 이사를 갑니다. 그래프가 이사를 간다는 거는 여기를 구성하는 그 모든 점들이 다 똑같이 움직여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이렇게 됐겠죠.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쵸? 그래서 뭐 만약에 이 점을 대표로 잡으면 요점에 있던 점이 오른쪽으로 세 칸을 가고 위로 두 칸을 가서 이런 위치에 떨어질 것이다. 나머지도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이사를 가니까 구조는 늘 똑같죠. 모양은 똑같고 위치만 단순히 바뀌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식이 아마 움직인 대로 움직이겠지만 이 식을 나타내는 그식 있잖아요. 요 방정식. 얘는 어찌 될 것이냐. 그죠? 얘는 어찌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 구해봤던 것에 따르면 요 녀석이 좀 독특하게 바뀌는 거죠. 기존에 있던 y 자리 대신에는 y 대신에 이만큼 움직였으면 느낌에 y가 이만큼이니까 뭐 y 대신에 식을 넣는다면 y 플러스 2 이렇게 될것 같은데 정작 y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이 바뀌더라는 거죠. 여기 있던 x도 그 x 자리 대신에 x 플러스 3이 아니고 오히려 x 마이너스 3이 들어가서 식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거죠. 이런 거. 본래. 그쵸? 본래 이렇게 되더라.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기를 y는으로 일단 우리가 함수 형태로 이렇게 고치면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바뀐 거죠. x 대신에 x 마이너스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뭐 어찌 됐건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게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잘 들어보세요. 여기도 xy, 여기도 xy다 보니까 마치 여기 x랑 이 x랑 그냥 똑같은 값이 들어가야 한다. 혹은 똑같은 값일 것이다 라고 짐작한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시작이 되는데, 잘 보시면 요 식의 의미가 이 도형, 이 포물선을 구성하는 그 모든 점들을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로 표현한 식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Y가 이 점들이 될 거고, 이 점들을 모아놓으면 이런 규칙을 갖고 있을 것이다. 얘는, 이 X랑 Y는 얘랑은 관계가 없어요. 이걸 구성하는 점들의 X좌표, Y좌표들의 관계가 이러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XY는 이 그래프 안에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그 관계일 뿐이고 여기 XY도 여기 안에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XY일 뿐이니까 이 X랑 이 X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전혀 다르네. 예를 들어서 여기 0,0, x값 0, y값 0 대입해서 성립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0,0 넣는다고 성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관계없어요. 의미가 다릅니다. 변수예요. 변수. x랑 y의 상대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거. 전혀 관계없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또 선생님 여기 뭐이 넣었는데 왜 여기는 이안 넣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혀 의미가 달라요. 알겠죠? 의미가 전혀 다르다. 됐죠? 자,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할 텐데, 요게 사실은 지금 내가 이제 표현하는 1년에 이제 식을 다 이제 구해놓고, 아, 이렇게 되나보나 싶어도 직관적으로 감이 안 와요, 감이. 그래서, 감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런 겁니다. 이걸로 봐야 돼요. 요거보다는 요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이제 붕어빵 얘기를 잠깐 했죠. 붕어빵. 그래서 이 방정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도형 자체가 아니라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이 나와 그 점이 찍혀 그래야 이제 도형이 되는 거죠. 얘는 엄밀히 따지면 이 도형을 구성하는 점들을 나오게 하는 일종의 틀, 붕어빵 틀이 되는 거죠. 붕어빵 틀, 붕어빵. 얘도 이 식이 나오게 하는 붕어빵 틀, 붕어빵. 근데 식이 y 대신에 y 마이너스가 들어와 있으면 무슨 상황이냐면 왼쪽의 좌변이 0이 되게 하려면 여기는 0 넣으면 되죠. 근데 여기는 2를 넣어야 돼요. 왼쪽의 좌변이 1이 되게 하려면 여기는 1 넣으면 되잖아요. 여기는 3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식이 오히려 빼져 있기 때문에 y 값은 2가 더큰 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식의 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y값보다 여기서 나오는 y값이 두 개 더 크죠. 여기서 나오는 y값보다 여기서 나오는 y값이 두 개 더 커요. 마찬가지로 x도 여기에서 0의 값이 나오게 하려면 x가 0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0이 나오게 하려면 0 넣으면 안 되고 3 넣어야 됩니다. 오히려 여기 들어갔던 값보다 3이 더 큰 값이 들어가야 돼. 왜? 기존에 있던 x 대신에 x 빼기 3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보다 여기에다가 3을 더 큰 걸 넣어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그걸 좀 더 이제 확장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이 식을 만족하는 x값, y값에 비해 이 식을 만족하는 x값, y값들은 얘 x값보다 3 큰 거, 얘 y값보다 2 큰 게 만족하는 x, y값이 되고 그 녀석들을 모아놓은 그래프를, 즉 점을 다 찍어보면 여기 있는 x, y값보다 여기는 x값이 3 큰 점들이, y값은 2 큰 점들이 찍히게 돼요.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점, 이 식을 만족하는 점을 찍었을 때 오히려 얘보다 얘가 x는 3만큼 더 크다, 즉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하고 y는 이만큼 더 크다, 오히려 y는 이만큼 더 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감이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식에 오히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놓으면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얘보단 y값 더 크게 나와야 되고 얘보다 x값 3 더 크게 나와야 돼요. 그게 그래프로 그려졌을 때, 그 점이 찍혔을 때 내 눈에는 마치 오른쪽으로 세 칸 위로 두 칸만큼 움직인 점들로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들어간다. 감이 좀 오셨나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저걸 가지고 한번 실질적으로 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까요? 자, 그래프가 일단 있겠죠. 원래 그래프 이렇게 하나 그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립시다. 원점 기준으로. 어차피 우리가 상황만 보면 되니까. 이런 식이 있는데 이 식이 y는 mx제곱이고요. 이걸 만족하는 임의의 한 점을 대표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대표하는 점 하나를 잡아서 이거를 x,y라고 잡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있는 x점, y점이 들어가면 성립이 되겠죠. 얘를 만족한 x, y를 잡은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쓰자.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인다고 합시다. 이걸 그냥 양수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던 모든 점이 a, b 움직일 거잖아요. a, b. 그래서 그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했던 요 위치도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변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가겠네요. 그리고 요때는 A만큼 움직인 것이고 요때는 B만큼 움직이겠죠. 요렇게, 요렇게. 그렇게 됐을 때 이 점 하나를 X'Y'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랑 일단 구분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A만큼 오른쪽으로 간 게 X', 여기서 y만큼 b 올라간 게 y'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 녀석들의 그래프라는 게 결국 뭐냐면 얘네 둘의 관계식이 바로 이 녀석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이 녀석의 방정식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얘네들의 관계식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이냐를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알겠죠? 관계식. 그래서 우리는 x', y', 요걸 의미하는 점에 요 녀석이 이제 관계가 어찌 될 거냐만 관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1년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일단은 여기서 말하던 x, y는 그 관계가 이걸 따라가죠. 그래서 y는 mx제곱. 이 x, y의 관계가 이러합니다. 알겠죠? 이 x, y의 관계가 이러해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평행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x축 방향으로 a만큼 움직이잖아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 x는 a만큼 간 다음에 x'이 되는 거죠.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x에다가 a만큼을 더해 놔야 이게 이제 새로운 x'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y도 마찬가지죠. 이 y도 y에다 b만큼 올려야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나는 요 x'과 y'의 관계식, 다시 말하면 이 방정식이 궁금하니 얘네들의 관계식을 만들면 되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서 사용했던 이 x랑 y의 관계식이 얘잖아요. 이걸 매개로, x랑 y의 관계를 매개로 x', y'의 관계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듭니다. 이 녀석을 바꿔요. 그럼 x'는 얘를 우변으로 넘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y는 y'-p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기존의 xy의 관계가 x'y'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도 씹어 넣어볼게요. 얘가 여기 들어가요. 모양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기존에 있던 y 대신에 y'-p가 대입이 되고, 그렇죠? 이게 대입이 되고, 나머지는 똑같죠? 그리고 x 대신에 x'-a가 돼서 제곱이 이렇게 덮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y 대신에 y'-p, 기존의 x 대신에 x'-a가 들어가서 x'과 y'의 관계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죠. 즉, 얘네들의 관계식이 어찌 될 거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프라임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방정식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얘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이 방정식의 그 점 하나를 잡았을 때 x'y'를 잡았을 때 그 점들의 관계가 1이 될 거다. 그럼 얘를 만족하는 점들의 관계는 그냥 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모양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니 결국은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이 놈과 이 놈, 즉 이 자체 내에서 x랑 y의 관계식이니까 굳이 이거를 프라임으로 굳이 얘 xy랑 구별해 놓을 필요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독립적으로 이 그래프가 되었다라고 해서 x랑 y가 이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그 순간부터는 굳이 프라임, y' 써가지고 앞전에 있던 요 녀석과의 연관, 그 구별되는 걸 우리가 굳이 뭐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만들어진 후에는 그냥 요 녀석은 y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y라고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마치 우리 눈에는 원래는 이제 요 과정이 다 들어가서 만들어졌는데 우리 눈에는 마치 어떻게 보이느냐? 요 y 자리에 y'-b가 대입되고 x자리에 x'-a가 대입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원래는 y자리 대신에 y'-b 그리고 x자리 대신에 x'-a가 대입되고 그리고 이제 xy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되는 건데, 그치?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겉으로 생각할 때는 아, y자리 대신에 y'-b 대입 x자리 대신에 x'-a가 대입된 결과로 모양이 생겨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요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종의 자취죠. 이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변했을 때 생기는 요 점들의 자취가 어찌 될 거냐를 구하는 건데 관계는 별거 없어요. xy의 관계로 프라임의 관계를 가지고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새로운 프라임의 관계를.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확정이 되는 그 순간 x랑 y로 바꿔준다. 이게 만들어주시면 되죠. 자, 이거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은데 이해가 가지 않아도 일단 직관적인 어느 정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x값과 y값이 어떻게 이동하게 하려면 그 반대식이 만들어져야 거기서 나오는 x, y가 내가 도형을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 이해를 하고 확인을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일단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자, 이제 뭘 할 거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에 대해서 점과 도형의 상황을 생각해 봤는데 이거를 일반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공식처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그 전에 표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점 표현.
도형의 표야. 점은 1이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X, 콤마, Y 이렇게. 그렇죠? 이게 점이죠. 딱 봐도. 아, X, Y 점이구나. 근데 도형은 표현법이 우리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X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식, 그 이름은 F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X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식은 Y니까 이쪽에 X에 관한 식이 있고 이쪽에 Y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 1차 식이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2차 식이면 포물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식이 의미하는 바, 그 무엇이냐? Y는 뭐 가령 뭐 이런 애들, 그렇죠? 요렇게 생긴 애를 대변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써놓으면 아 이거 어떤 식이구나, 그래서 이 식을 그림으로 그리면 그래프, 도형이 되겠구나, 그래서 도형의 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름은 F, 여기다가 이렇게 는요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이거 똑같아요. 이 의미는 X랑 Y가 들어있는, 그렇죠? X랑 Y가 들어있는 F라는 이름의 어떤 식이다. 그리고 오른쪽은 는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와 Y가 들어있는 일종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애죠. X 플러스 4Y 마이너스 3은요? 뭐 이런 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랑 Y가 한쪽에 넘어가 있을 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사실은 식, 이것도 사실은 식인데 도형, 도형을 나타내는 식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만들 때 주로 이제 쓰는 모양인데, 요거는 어떨 때 쓰냐면 간혹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식 중에서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X 마이너스 2, Y죠. Y 마이너스 제곱은 뭐 4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녀석을 y 는으로 정리하기가 되게 애매하죠. y 는으로 정리를 하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보고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처럼 조금 이 모양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는 차라리 이렇게 나타내는 게 편하죠. 즉 얘 같은 경우는 완벽한 함수식을 표현하기 위한 그 형태라면, 이거는 함수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방정식 있죠. x, y의 관계, 즉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함수식과 방정식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식인 거고, 요거는 좀 제한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형의 식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도 쓰고 혹은 이렇게도 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걸 점으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점이 아닙니다. 알겠죠? 는형 보이시죠? 는형. 이거는 F라는 이름을 가진 X랑 Y로 되어 있는 그 식, 그리고 는형, 방정식. 즉 이걸 만족하는 X, Y들이 존재를 할 것이며 그것들을 찍었을 때 도형이 된다. 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구성, 즉 도형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도형이다. 알겠죠? 요렇게. 자, 그래서 평행이동을 이제 표현을 해보면, 됐죠? 이런 표현이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F야. 뭐 F 계속 나오죠. F 땡땡 이렇게 돼 있고, F 땡땡 돼 있고, 여기에 X, Y 화살표 X 플러스 M Y 플러스 N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표현이 나와. 이게 무슨 표현이냐? 잘 보세요. 는형 없죠. 는형 없습니다. 등호가 없어요. 등호 있네. 등호 있네. 얘 등호 없네. 그렇죠? 등호 없어요. 등호가 없으니까 이거는 방정식이 아니라 점의 좌표. 점. 이것도 뭐예요? 점. 그럼 화살표라는 게 뭐야? 얘가 이렇게 되었다. 얘가 이렇게 변화하겠다라는 얘기고, 이 F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점이 이렇게 변하는 일련의 변화 과정을 F라고 부르겠다. 이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F라고 써도 되고 G로 써도 되고 H라고 써도 되고 그냥 문제 낸 녀석이 지 마음대로 이름을 붙인 것 뿐인 거고, 이 내용인 즉슨 이 점이 이렇게 변하더라. 다시 말하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점이니까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X축 방향으로 N만큼 있는 그대로, Y축 방향으로
M만큼 이동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런 표현 fx,y는 0이 화살표 혹은 이게 fx 플러스 m y 플러스 n은 0으로 바뀌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요거는 점이 아니죠. 는 0이 있으니까 방정식, 즉 도형. 도형의 방정식. 이것도 뭡니까? 점인가요? 아니죠. x랑 y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f라는 이름의 어떤 식, 그리고 는 0이니까 이것도 도형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던 이 방정식의 도형이 이런 방정식의 도형으로 바뀌더라. 근데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죠. 이 x 대신에 얘가 들어간 거예요. x가 있던 자리에 얘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x 플러스 m을 대입한 결과가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y값도 마찬가지죠. 이 y값 대신에 y 플러스 n을 대입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방정식, 즉 도형을 나타내는 그 식에서 x 대신에 x 플러스 m, y 플러스 대신에 y 플러스 n을 실제로 넣게 되면 실제 그래프의 이동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n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n만큼 이동한다라고 앞에서 배웠죠. 이렇게. 그래서 이 표현은 얼핏 봐서는 똑같이 보이죠. x, y, x 플러스 m, y 플러스 n인데 얘랑 얘는 엄연히 너무나 다르죠. 이거는 점의 이동인 거고 얘는 도형의 식의 변화인 거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m으로 갔으면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m만큼 그대로 이동을 한 거지만 얘 같은 경우는 x가 x 플러스 m이 됐다. 그럼 해석을 아 x자리 그 문자에 x 플러스 m이 대입됐구나. y라는 그 문자에 y 플러스 n이 대입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다면 실제 그래프의 변화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m,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이동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약간 비슷하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 모양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괜히 어설프게 생각하다가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말하면 점, 이건 뭐예요? 도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 도형. 해석이 완전 다르다. 헷갈리지 말아라. 됐죠? 넘어가 봅시다.